유공 주목입니다. 광천은 김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광천김, 광천김 합니다. 오늘 시간은 치앙마이 한달 살기 하는 김에 치앙라이를 둘러보겠습니다. 치앙라이는 치앙마이에서 차로 3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걸어가시면은 많이 걸립니다. 아마 한달 정도? 잘 모르겠습니다. 치앙라이는 치앙마이와 함께 태국 북부의 대표 도시입니다. 치앙마이가 물론 치앙라이보다 당연히 크겠죠. 치앙라이는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쭉 가시면은 쿤째공을 들어서 이렇게 뚝 도착하면 치앙라이 주에 도착합니다. 3시간 30분 걸립니다. 치앙라이는 치앙마이와 함께 태국 북부의 대표 도시입니다. 요 위에 가시면은 골드 트라이앵글의 관문이고, 요 위에 커피 원산지로 유명합니다. 인구는 얼마냐? 한 20만밖에 안 됩니다. 1262년에 설립된 망라이 왕조의 수도가 치앙라이입니다. 여기 가시면 동네에 망라이 왕조, 망라이 왕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먼저 버스 터미널에서 치앙마이 버스 터미널 어디 있느냐? 센트럴 페스티벌 맞은편에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버스 터미널 쭉 올라가면은 치앙라이가 나옵니다. 3시간 반이 걸리죠. 나는 방콕에 있다. 방콕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겠다. 840km 걸리는데 버스로 14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비행기 타십시오. 방콕에 치앙라이 가는 비행기 있습니다. 가는데 치앙라이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저는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제가 가는 루트를 통하여 가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좋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처럼 가시면 됩니다. 저 집이 센트럴 페스티벌의 요 위쪽에 에센트 빌레 컨도미니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빌리기 위해서 차 렌트샵에 갈 수도 있지만은 전화만 하면은 차를 가지고 요 앞에 딱 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차를 딱 받아서 저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도도도도도도. 출발하기 전에 보통 아침은 건너뛰고 요즘에 12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시간 공복 장수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멀쩡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 욕심으로 아침을 가능하면 건너뛰고 싶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아침을 건너뛰었다 치고요. 집에서 간단하게 그냥 코코넛과 샐러드만 먹고 출발합니다. 쭉 출발합니다. 쭉 출발하다가 계속 가는데 쭉 가다가 여기 보면은 도이 사켓 핫스프링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 치앙마이 책을 사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사 보신 분은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들어가고 여기에 그 여자분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구멍이 뻥 뚫렸죠. 소리가 다 들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은 여기서 아점을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뭐그 정도밖에 얘기할 수가 없네. 사진이 안 찍어놔가지고. 제 머리에다가 기억으로 남겨놓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유튜브를 합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하나도 못 법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글쓰기 위해서 블로그를 시작했었고 이거는 성격 개조 유튜브라고 하시면 됩니다. 쭉 올라가시면은 페트롤 스테이션 나오고요. 여기 911 커피 오르가닉 팜이 나옵니다.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 들러가지고 여기 물 쫄쫄쫄 흐르고 여기서 커피 한잔 합니다. 차를 몰고 가면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참맛이 강하고 약간 습디다. 여기 커피뷰 여기도 유명합니다. 여기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여기도 그 뷰를 볼수 있습니다. 샌드위치도 파네. 요거는 안 먹어봤다. 치앙마이잖아요. 이렇게 치앙라이를 가면서 들리시면 좋다는 것이죠. 욜로간 파이어로 빠지시고요. 커피 마셨으니까 그래도 한 1시간 정도는 몰아주셔야죠. 요기를 들립니다. 슈안 차림 파이. 여기 파이 맛있어요. 치앙마이 한달 살기 책에 여기서 오토바이 라이더. 저도 지금 라이드가 되었습니다. 라이드를 만난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때 라이드가 아직도 머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책에 나옵니다. 여기가 파이가 맛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이를 이렇게 직접 핸드메이드 해서 잘라가지고 커피하고 마시면은 기가 찹니다. 요 파이 맛있어요. 요게 뭐냐? 코코넛입니다. 코코넛을 어떻게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답니다. 근데 맛있어요. 수완 차린 파이입니다. 치앙라이를 단지 치앙라이 안에 뭐 화이트 사원이나 블루 사원 이런 것도 구경하기는 나쁘지 않지만
가면서 이런 거 구경하는 거 솔솔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몰고 갑니다. 버스를 타지 않고. 차 빌리는데 비싸지 않습니다. 4명이 묶어가면 3박 4일 빌리면 1인당 4, 5만 원만 내면 차를 빌려서 교통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하는 게 두렵다. 하루만 몰아보시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둔한 사람들은 하루 이상 몰아야겠지만 대부분 사람, 저같이 빠릿빠릿한 사람들은 하루만 모니까 금방 정됩니다. 지금은 벌써 5년째 몰고 다녀서 오른쪽에 운전대가 없음이 있습니다. 치앙마이 가면 바로 오른쪽에 앉습니다. 겨울에 또는 여름에 겨울에 이렇게 치앙마이를 방문하시다 보면 교통문화는 금방 적응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쭉 가면은 도이창 커피 농장은 가봤습니다. 여기에 예쁜 커피숍이 많습니다. 그럼 보통 갈 때 갑니다. 이렇게 올라 쭉 올라갑니다. 아카빌라라는 데도 있고요. 이런 커피숍이 되게 많습니다. 아카마 커피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유가든이 있어요. 유가든 또 가봤는데 꽤 괜찮습니다. 분위기 있습니다. 아카 마을에 있는 산 정상은 아니고 산 꼭대기 같은데 많은 커피숍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같이 이쪽도 만들고 저쪽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게 커피가 나는 곳이기도 하고 정상에서 보는 뷰가 좋고 태국 사람들이 추운 날씨를 되게 동경해요. 지금 현재 8도 19도 정도 되는데 18도 19도 정도는 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추운 날씨고 이런 것을 상당히 또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숙소와 커피숍을 같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친구한테 추천받아서 가는 커피숍인데 거기를 가는 길입니다. 지금은 창 내추럴 100% 커피를 요렇게 저기서 로스팅 해가지고 공기 자체가 싸늘하니까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저렇죠. 어분 가든이라 목욕탕 같은 게 있는데 딱 올라가는데 고양이가 딱 지키고 있네. 길 비켜줄래? 그래 알아서 피해가라는. 뭘 먹지? 뭘 먹는데? 맛있다. 여기다 실내인데도 이따 왔으니까 커피 한잔 먹고 갈게. 카페라떼가 어떤 맛인지 먼저 보겠어. 어우 카페라떼가 맛있어. 뭐 이쪽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커피숍 되게 다양합니다. 요런 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갔던 데는 이게 아본조 커피입니다. 여기도 뭐 꽤 유명합니다. 태국 사람한테 유명해가지고 현대적으로다가 보통 나머지 많은 커피숍은 조금 태국 전통적인 나무와 집, 대나무로 지었는데 여기는 이런 가구 현대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커피 원두도 팔고요. 생각보다 커피 맛있습니다. 카페 라떼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본조 카페 유명합니다. 사진 찍으라고 태국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 직접 로스팅하고요. 여기도 가보시면 좋습니다. 커피를 받았는데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일단 맛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그냥 산맛이 강하고 약간 구수한 맛은 적은데 뒷맛이 별로 안 나. 깊은 맛은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잔맛이 안 남아요. 근데 커피 자체는 되게 신선한 느낌은 들어요. 콩을 바로 로스팅해서 먹어서 그런지 되게 신선한 느낌은 나는데 커피를 어떤 형의 커피를 좋아하느냐에 따라 선호도가 약간 갈릴 수 있는 커피 맛입니다. 요즘 태국에서 유행하는 더티 커피를 또 시켜봤는데 커피 믹스를 되게 뻑뻑하게 먹는 느낌인데 정말 더티한 느낌이에요. 걸쭉하게 커피를 막걸리처럼 아니 무슨 감기약 시럽처럼 드시고 싶은 분은 더티 커피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는 뭐 나쁘지 않은 대안이에요. 나 치앙라이 가는 길에 이곳에 도이창 지역에 들러서 커피 한잔 드시는 것도 꽤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치앙라이로 출발해 보겠습니다.